지난 24일 새벽 북한은 오물풍선 500여 개를 띄웠습니다.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향한 오물풍선은 대통령실과 국회 경내에 떨어졌습니다. 서울 중구 정동극장과 신촌 연세대학교 등 시내 곳곳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.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오물풍선이 더 자주, 더 많이 보이게 된 겁니다. 오늘 오전 8시 기준 남측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480여 개입니다. 지난 21일 240여 개가 발견된 것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. 북한이 오물풍선에 설치한 타이머가 도달률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기폭장치와 타이머의 설치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. 1차보다 올라갔단 말씀. 네.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할 시간을 계산해 타이머에 달린 기폭장치로 풍선을 터뜨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다른 해석도 내놨습니다. 연이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떨어진 것이 어제 혹은 오늘 신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군은 오물풍선이 자연스럽게 낙하한 뒤 수거하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대응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